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6개월 되셨잖아요, 지금. 예. 예. 연습을 열심히 하시긴 하셨는데 예. 별로 아직 많이 안 길어졌어요. 아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예. 선생님이 수술 전에 예. 10cm였거든요. 예. 지금은 11cm예요. 예. 그때보단 좋아졌잖니. 예. 근데 수술 직후에 예. 봉합하기 전에 쟀던 길이는 12.5cm예요. 예. 그리고 봉합하고 나서 잰 길이가 12cm요. 예. 그러니까 막 그것보다는 한 1에서 1.5cm 아직 짧은 거예요. 아. 우리 키에서 1cm, 2cm는 별거 예. 아닌데 예. 신체에서의 크기는 비율로 봐야 됩니다. 예. 그래서 은경은 밖에 몸 밖에 나와 있는 길이가 아. 보통 한 10에서 뭐 많아 9에서 11cm 사이예요. 예. 그러니까 거기서 1.5cm는 엄청 큽니다. 예. 10에서 15% 가까이 돼요. 예.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다 안 늘어났으니까 아. 이렇게 아. 접힌 부분이 좀 불편하다 하셨잖아요. 예. 예.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. 예. 써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? 그 뭐 그만큼 어렸으니까 좋긴 좋죠. 그런데 이제 접힌 부분이 따끔따끔해서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. 그럴 수 있어요. 예. 저는 이제 딴 거는 뭐 불편한 건 없는데 소변 냄새가 그렇게 좀 짙게 나서. 선생님 혹시 뭐 아스파라거스나 혹은 독특한 영양제 드시는 거 있어요? 건강 영양제는 먹습니다. 그걸 한번 끊어보세요. 아, 끊어볼까요? 예. 예. 소변에 나는 냄새는 대체로 선생님 드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. 보통은 비타민이나 아니면은 흔히 얘기하는 항산화제 이런 것들 중에 예. 소변의 냄새를 되게 자극적으로 바꾸는 애들이 있어요. 예. 그런 것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임플란트는 사용해 보시니까 다른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? 예, 다른 불편은 시간이 흘릴수록 좋긴 좋더라고요. 부부 생활 하는데 굵기는 되게 많이 좋아지셨거든요. 예. 8.5cm밖에 안 됐는데 지금 11.5cm예요. 그렇게 예. 많이 두꺼워졌어요. 예. 여러모로 지금 음경의 형태가 변하는 과정이거든요. 예. 그리고 커지는 과정이라서 좀 불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예. 네, 사용을 꾸준히 하시면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. 예. 따로 뭐 하고 나서 뭐 아이고 괜히 했다거나 뭐 그러진 않으셨고요. 엄마가 좀 불편하게 느껴요. 어, 왜요? 너무 이제 세니까 이제 아~ 강하니까 그래서 불편하다고 좀 줄여서 이제 그래서 자주 하지는 못합니다. 하는 거는 한 2주에 한 번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그렇다고 나이 먹어서 뭐 딴 데 가서 놀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해놓은 거니까 집에서 한 2주에 한 번씩 같이 놀자고 그렇게 했어요. 그랬더니 좀 줄여서 하자고 줄일 수 있으면 줄여갖고 오라고 그래서 줄이는 거는 어렵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